고발하고 나서고 이렇게 정면을 반박하고 나서 내가 왜 소시오패스냐 마냐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우리 후보가 왜 소시오패스냐고 나서면 국민들이 아 정말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허허 웃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이번 대선을 계속 고발로 치를 겁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고발하는 걸로 치를 거예요. 이재명 소시오패스 수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이런 말을 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부인 이 강윤형 씨 이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예? 뭐 선거법 위반 혐의랍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난달 20일에 매일신문의 유튜브 거기서 강윤형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진행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 후보를 두고 말이지 야누스 무슨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렇게 이런 사람이 공존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니까 두 얼굴이란 이야기죠. 앞으로 대중한테 나타날 때는 아주 뭐 유능한 똑똑한 그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앞모습 보이는데 뒤에서는 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야누스다. 두 얼굴이죠. 그다음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역시 이제 그렇게 두 개의 얼굴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어떠냐 이랬더니 강윤형 씨가 그것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라고 할 수 있다. 소시오패스. 이거는 뭐냐면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안티소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안티소셜. 반사회적. 소위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성격적 문제를 갖고 있고 장애를 일으키는 분들의 특징은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롭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소시오패스의 전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야단 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정신병 취급하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야단 났는데 그게 그다음 그 사흘 후에 그 MBC 라디오에서 거기 정치 인싸 이 프로그램에 원희룡 그 당시 경선 후보도 이제 출연했고 또 여기에 이 후보 측의 현근택 전 이제 이재명 대변인이었죠. 이 사람도 출연해가지고 그 현 씨가 만약에 이거 사과해야 되는 일 아니냐.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압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 전 지사, 당신이 이제 경선 후보였죠. 아니 후보로서 이야기해. 내가 바로 이야기할게. 내 아내가 이야기한 거 내가 사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내가 사과할 일 아니다. 이러면서 방송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자기 견해를 이야기한 거 아니냐. 근데 당시에는 왜냐면 의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뭐 환자의 비밀을 어쩌고 이런 반박도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분이 진료 의사가 아니니까 전문가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 전문가로서 그 견해를 이야기 못합니까? 자기가 봤던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신과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봤을 때 전문가로서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기질이 보인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발을 했어요. 그 원전 지사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이제 고발을 하니까 이 고발을 이건 누가 했습니까? 뭐 자기들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고소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무슨 뭐 그 캠프에서 캠프 이름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여기 보니까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이런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했어요. 뭐 자기들 편이지. 그런데 그 공수처에서 그걸 받으면 원전지사는 이제 자기들 아저 검찰에서 이제 이걸 받아가지고. 예? 검찰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원전지산 자기들이 수사할 거고 선거 범죄니까 그 다음에 이 강윤영 씨는 아마 경찰로 넘긴 모양인데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라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겠다는데 참 이것도 뭐냐니까 그 고발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번 대선을 계속 고발로 치를 겁니까? 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고발하는 걸로 치를 거예요? 허허 웃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고발하고 나서고 이렇게 정면을 반박하고 나서 내가 왜 소시오패스냐 마냐 이런 식으로 나섰는데 우리 후보가 왜 소시오패스냐고 나서면 국민들이 아 정말 뭐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까? 자신감이 그렇게 없어요? 응? 그리고
아니, 이 전문의 강연영 씨가 볼 때는 그렇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럼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은 그렇게 분석하면 그 사람의 분석은 그 사람 분석이고 나는 아니니까 아니면은 됐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다 경찰은 또 아주 또 뭐 잘 됐다고 해서 그런지 뭐 이때야말로 이제 수사권을 우리에게 준뭐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보일 때다 이런 생각으로 그랬는지 어쨌든 수사에 나선다네요. 그런데 예? 이것도 또 악수예요, 악수. 사람들이 이걸 국민들이 볼때 자기들 적극적인 지지자 외에서 왜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고발했다 이래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이렇게 하면 좋게 보겠습니까? 아, 저 정치적인 압박이다. 야, 정권 넘어갈 상황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온갖 수단을 쓰는구나. 이렇게 볼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표가 저더 오겠습니까? 더 날아가겠습니까? 근데 아주 이제 위기 상황 돼가지고 아주 뭐 마음이 초조해지고 이러면 아, 그런 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무조건 맞고 보자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예? 이 법률 관해서 특히 그 이재명, 물론 윤석열 후보도 법률가인데 법률가고 그 밑에도 뭐 법률가가 이제 그 캠프를 형성하고 집단을 구성해서 그런지 계속 이런 식입니다. 뭐 김혜경 그 여사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고발하겠다 그러고 이런 문제 가지고 고발하겠다 그러고 거기다가 대장동 의혹 지금 해소됐습니까? 예? 엄청스러운 비리가 있다 그러고 뭐 그야말로 사면 초가죠. 예.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이재명 후보가 아주 말은 잘하는데 말재간 잘하는데 가만 보면 교묘하게 핵심은 피해가 버리거든. 자기 책임은 다 피해가 버리고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옛날 것까지 다 수사해라. 지금 왜 수사하느냐? 저거야말로 특검해야 된다. 이런 거 자기 특검 말안 하고 내 특검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게 판단되면 내가 특검하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이러니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참 꾀는 많고 말재간은 있는데 진실성이 없다. 이렇게 볼것 아닙니까? 제 혼자 생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갈수록 나빠지는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이 나빠지는 거죠. 정부에서도 지금 별로 협조 안할것 같지 않습니까? 협조를. 예? 정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자기들한테 뭔가 책임 추궁이 올 텐데 거기 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나서겠습니까? 청와대도 요즘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 지금이라도 이 궁지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여유를 되찾고 냉정을 되찾아야 될 거다. 이거는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